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면 신선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섭리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어려움과 또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는 걸까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야 선지자와 또 사르밧 과부 그리고 과부 아들을 통해 어떻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훈련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훈련은 우리를 더욱더 강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은 묘목을 키우기 위해 물을 주고 또 햇빛을 제공하고 때로는 잘라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먼저 본문 17절을 보면 엘리야가 머문 집에 아들이 병들어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는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발생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엘리야와 과부의 가정에 큰 충격과 또 시련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세 번씩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그 능력을 통해 아이를 살리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은 아무런 예고 없이 발생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엘리야가 아이가 죽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세 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간절했기에 그는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그 능력을 통해 아이를 살리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겪는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계속 펼쳐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과부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 줄을 알았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녀가 겪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더 깊고 또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성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이 과정에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성장과 또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이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응답받았고, 또 이를 통해 엘리야와 가부 그리고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이나 인식을 뛰어넘어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가부는 그들의 믿음의 실천을 위해 기도하고 또 신뢰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의 과부의 고백은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겪게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과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 앞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해하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과 엘리야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 과부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엘리야의 기도와 능력을 통해 아들이 살아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고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이고 또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나를 성장시키는 훈련의 장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때로는 앞이 캄캄해 도저히 앞으로 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엘리야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기도함을 통해 그분의 능력과 또 섭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불가능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또 고난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 주신 주님의 훈련의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능력과 또 섭리를 믿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